네, 동해 심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만약 성공할 경우 2035년에 석유 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아, 여보세요. 질문이 좀 잘 안 들립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장소 구체적으로 어딘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 발표에서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요. 예, 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포항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가면 팔강구가 있는데 그 팔강구 심해 강구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국내 연간 석유가스 소비량이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유가스 생산이 현실화한다면 그 의미도 상당히 좀 남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석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해양 플랜트 이와 같은 연관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실제 석유 개발한 기술이나 경험이 이제 한 단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정부의 설명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액트지오사가 심해 평가를 수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액트지오는 물리탐사 자료를 다 처리하고 나서 그걸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체 자료를 봤을 때 아, 이 지역에 탐사할 수 있고 그걸 한다면 탐사 성공률이 어떻게 되고 유망구조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 유망구조가 얼마나 또 타당한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그 관련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는 휴스턴 소재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정부의 설명이 있으면서 그 규모도 발표를 했는데 최대 140억 배럴이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규모가 사실 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260만 예? 배럴 정도 쓰고 전 세계가 1억 배럴 정도를 씁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140억 배럴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양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석유 탐사를 하고 중동 지역에 있는 데 한 10억 배럴 이상이면 초자연 유전이라 그랬고 예. 요즘에 1억 배럴 이상이면 자이언트 유전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습바 탐사를 해서 땅속에 석유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았는데 그 구조에 석유가 가득 들어있다면 아마 최대 그 정도 될 수 있겠다. 아마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이번에 이 조사 결과대로 그대로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산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해 가스니 있어서 명목상으로 이제 산유국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10억 배럴 이상만 탐사에 성공해서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산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원유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에는 실패로 돌아갔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 50년 동안 충분한 기술 발전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은 그 사이에 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석유 자원을 탐사하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탐사나 평가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상세 자료는 지금 공개하지 않았는데 만약 우리가 사용한 그 자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정도 큰 구조를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석유가 있는지 탐사해서 시추해서 확인해 보겠다. 그건 아주 합리적이고 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경제성일 텐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 시추를 통해 정확한 매장량과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해야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땅속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는 석유를 시추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어떻게 생산할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정을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석유가 어디까지 분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게 이제 판단이 되고 나면 이 정도 매장량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산 기법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생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최종 상세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모든 생산 시설을 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생산 시설을 다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 심해 깊은 구멍을 뚫는 시추 전문 장비와 기술력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두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장비 자체는 없고요. 그래서 해외 심해에서 시추할 수 있는 회사를 계약을 통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에서도 시추하고 천혜에서 시추하고 심해에도 시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평가 기술이나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운영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번에 이제 확인된 지점이 경남 포항 앞 영일만 일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상이 아닌 해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즉 해양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관련된 모든 장비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하려면 딱 고정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제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육상에서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는 피난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큰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심해 해저에 한 개 시추 구멍을 뚫는데 약 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 번 시도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아, 해양에서 시추는 그냥 무조건 다섯 개를 다 뚫는 건 아니고요. 아, 예. 제일 먼저 유망성이 가장 높은 구조에서 시추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석유를 찾았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분포한지 알기 위해서 평가증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평가증을 서너 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때를 대비해서 총 한 다섯 개 정도 뚫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요. 만약에 첫 번째 시추공에서 석유 찾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가정하고 평가한 그것이 일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된지 재평가를 하고 그다음 유망구조를 시추하거나 아니면 아 이거는 본질적으로 석유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의결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발표를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아마 한 다섯 개 정도 시추공을 뚫을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지원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관심은 개발 성공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부의 브리핑에서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20%라고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성공률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 분야의 성공률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에 석유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려면 평가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석유가 생성될 수 있는 근원암이 있는가. 둘째는 석유가 생성돼서 이동하다가 어떤 특정 구조에 모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에서 모인 게 위로 손실되지 않게 덮개암이 위를 잘 커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층의 품질이 좋아서 많은 석유도 들어있고 앞으로 생산하기도 좋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확률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네 개를 곱해서 탐사 성공률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점인 것을 네 개를 다 곱해보다 보면 대부분의 EMP 사업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걸 우리가 EMP 사업이라 그러는데 예. 석유 탐사부터 사업에서 계산을 해보면 탐사 성공률이 보통 20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보는 보통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포항에 어느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는 언제쯤 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추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 상세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시추선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석유공사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오늘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하면 6개월. 6개월이요? 늦으면 네. 이제 1년 걸려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추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빠르면 1년, 늦으면 아마 1년 반 후에 석유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첫 탐사에서 우리가 예, 예.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첫 탐사에서 매장량을 확인한다면 생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탐사의 첫 탐사에 성공해서 생산할 때까지는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 자원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제 많은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탐사에만 성공한다면 예. 아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할 거기 때문에 아마 8년보다 조금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오늘 그 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쪼록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